자, 이번에 30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왔네. 뭐, 그냥 똑같은 식이라는 건가 봐. 그냥 항등식. 뭐, 문제가 길지가 않죠. 응? 그다음에 어떤 바로의 도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 안에가 좀 복잡한 식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렇게 이런 것들이 찍혀 있네. f1의 함수가, 그러니까 fx의 x가 1에서의 함수가, x가 3에서의 함수값들이 이렇게 쏙쏙 끼어 있어. 그리고 f7을 구하래요. 1, 3, 뭐 7, 5가 여기 등장하긴 했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찌됐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1, 이런 게 등장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형태를 한번 보니까요, 양쪽에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x 자리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0이 돼서 없어지네. 정수를 집어넣으면 0이 돼서 없어져요, x 자리에다가. 아, 좋습니다. x 자리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으면 없어집니다. 아,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 식에 나온 정보를 우리가 많이 좀 캐치를 해내서 그 1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구해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예전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21번 문제로. 좀뭐 비슷하게 그런 값들을 찾아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얘네들을 알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얘는 정수를 집어넣으면 일단은 얘는 사라진다.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정수를 넣으면은 이 식이 좀 간단해질까요? 뭐, 예를 들어서 x 자리에다가 막 0, 이런 거 집어넣으면 좀 식이 간단해지겠네요. 맞지? 여기 다 x가 있고 얘도 그 0, 정수 집어넣었을 때 없어지니까, 0, 0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한번 그냥 내가 0을 넣은 값,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까? 수치대 입법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0을 집어넣어 볼까? 아, 0을,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게 아니죠. x에다가, 한번 0을 집어넣어 볼까요? 왜? 왜 집어넣어 보냐고? 아,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져서 이쪽은 0이 돼. 그러면은 어떤 도함수가, 자, f' 0 집어넣었더니 1이, 아, 얘가 0이래요. 일단은 fx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걸 일단은 알아냈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알아내볼 수가 없을까요? 어찌됐건 정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져. 뭐 얘는 좀 남아. 그런데 말이야, 이 함수는 2차 함수잖아. 우리가 지금 1이 나오게 하는 값이 0도 있었지만 또 있어. 이 값이 지금 0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왔잖아요. 0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왔는데 얘가 1이 나오게 하는 값이 또 있죠. 뭐 생각을 해보면 되지. 얘가 1 놔두고 x제곱,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미안합니다. 1 이렇게 놔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x값은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도 얘가 또 나와. 왜?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칭이잖아요. 얘는 지금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함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칭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서 얘가 어떤 값이 나오게 하는, 요거 전체가 어떤 값이 나오게 하는 요 x 값이 두 개씩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이게 여기보다 크다면. 맞죠? 똑같은 값이 나오게 하는 요 값이 얘를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씩 존재하게 돼. 그러면은 요두 개씩의, 얘네들의 두 개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지. x가 0 넣었을 때 1이 나왔어? 그럼 사실은 얘네들의 x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얘가 이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얘가 1 넣었을 때1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얘를 찾아내기도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얘 값이 나오게 하는 게두 개가 다 있어. 그런데 걔네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축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요 마이너스 1을 잡아내도 됩니다.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풀든지 간에요. 이런 식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좀 끌어내서 이용해 볼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이용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1을 넣었는데 지금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얘가 이제 1이 나왔고, 어차피 얘는 날라가고요. 정수 넣으면 다 0이 된다고 그랬잖아. 요 파이가 아주 고마운 놈이죠. 정수 넣으면 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을 이번에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F3은, 더하기 5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근데 얘가 0이구나. 고맙게 0이구나. 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아낼 수가 있었죠. F3은
3은 5. 와, 이거 하나 쉽게, 나름 쉽게 우리가 했네. 아, 항등식이야. 근데 뭔가 간단한, 어떤 예를 들어보고 싶어. 어떤 값들을 찾아내보고 싶어. 그래서 그냥 0을 집어넣고, 또 얘가 나오는 것들을, 얘가 나오게 또 만들어줘서, 뭔가 우린 연립방정식을 풀 거니까, 만들어놓고 봤더니, 얘가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나왔어요. F3은 5. 얘는 5네요. 맞죠? 5. 간단하게 나왔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F1만 구하면 돼. F1을 어떻게 구할까? 뭐 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러면 F1.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놓고 할게요. 얘 바꿔놓고. 자, 봅시다.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어떤 식이라고? F'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는 파이 F1 사인 파이 X. 고마운 파이가 여기 있었고. 더하기 5x 얘부터 쓸게요. 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쓰면 되네요.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고 봤는데 우리가 얘가 지금 얘를 알았으면 참 좋겠다고. 근데 얘 알아봤자 뭐하니? 얘 알아봤자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있어요? 얘 알아봤자 지금 근데 하지만 F7을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어디다가 뭐7 넣어서 7이 뭐 어디 안 나오는데요? 얘는 이게 도함수잖아. 맞지? 아,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 얘 구하면 뭐할 건데? 결국에 구하면 뭐할 건데? 7이 안 보이네. 아, 결국에는 fx를 알아야 되겠는데? 뭔가 fx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도함수만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fx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적분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 적분을 하는데, 아, 여기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아, 너무 복잡합니다, 저기가.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했었어. 예를 들어서, 너희들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2x 더하기 1에 10승을, 10제곱을 미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10, 2x 더하기 1에 9제곱. 이렇게 쓰고 끝나나요? 아니지. 얘가 더 있어야 되잖아. 이거 지금 여기까지는 요 네모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네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건 네모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근데 네모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한 요 2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야 돼. 우리가 결국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은 얘가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혹은 여기가 이거 10제곱 해갖고 다 이제 막 풀어내갖고 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왔던 걸 조금 이용을 하면은 얘가 또 10제곱이 있어요. 얘를 또 미분해볼까요? 얘를? 아, 만약에 너희들이 세모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얘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없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 돼. 세모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하지만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구하고 싶으면 이 세모를 x에 대해서 미분한 2x 더하기 1이 이렇게 더 필요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식을 보면은 2x 더하기 1 얘를 미분한 2x 더하기 1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적분을 지금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2x 더하기 1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어. 그럼 양쪽에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냥 하면 돼. 만약 자, x 더하기 1. 아,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얘가 적분이 되니. 안 그러면은 적분을 지금 우리 I2가 지금 모자라서 적분을 못하니까 2x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만들었는데 줍시다.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 괜찮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 자, 얘를 한번, x 더하기 1.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써볼게요. 그래서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졌는데 지금 잘 보세요. 여기가 그냥 5로 묶어주고요. 5로 묶어지고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쓸게. 아, 얘 미분해도 얘가 나오네. 맞지? 여기서는 되게 특징적으로 얘 미분했을 때도 얘가 나와요. 2x 더하기 1이 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 한번 써볼게요. F 얘좀 순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써먹고 시작을 할게요. sin 파이 x 더하기 F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세개 항이 이렇게 있는데, 얘 적분하는 것은 굉장히 편하게 그냥 이렇게 나오겠어. 얘 적분하면은 여기가 없어지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어. 적분. 적분 기호를 써도 되지만, 양변을 이제 적분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 얘도 적분이 가능합니까? 아, 너희들은 잘 봐. F1이 그냥 상수야. 파이도 뭐 상수라고 보고요. 사실은 1차식 곱하기 사인. 1차식 곱하기 사인? 이거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미 눈에 익고 알고 있어야 돼.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알고 있어야죠. 당연히 되죠. 적분, 보문 적분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적분 되죠. 다항식이니까. 됐습니다. 그럼 얘도 적분되고 얘도 적분되고. 아, F
도함수가 주어져, 도함수에 관련해서 얘가 주어졌는데, 이제 그냥 함수. 요 안에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혹은 뭐 얘를 또 t로 치환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가 있는 게 있나 했는데 또, 뭐 쉽진 않네요. t로 치환해서 또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t로 치환하면은, 얘가, x제곱 더하기 x가, 뭐야, x제곱 더하기 x가, t 빼기 1이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뭐 t 빼기 1 집어넣어서,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이런, 한번 그거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한번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 얘는 적분하겠습니다.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한 거 써야 되는데, 자, 얘 적분 어떻게 하나요? 자, 얘 미분하고 적분기호가 있어야지 좋습니까? 적분기호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적분, 적분, 뭐 적분. 여기 뭐 dx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x에 대해서 적분할 거니까 dx, 뭐 dx 이렇게 좀 써주고 밑에를 한번 채워 넣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하세요. 얘 미분하면은, 얘 미분하면 2, 또 미분하면 0,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x인데 파이분의 1이 붙어서 이렇게 돼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마 이렇게 붙으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요. 자, 여기 정리해 준 것을 여기다 쓸게요. 자, 좌변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고요. 우변에 적분한 게 일단은 f1은 그냥 써져 있고 그다음 이렇게 두개 곱한 거쭉 쓰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플러스 파이분의 2 사인 파이 x 이렇게 나오나요?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아,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그냥 2분의 5 x 제곱 더하기 1이 아니라 x의 제곱 얘 미분하면 탁 나오고 2x 더하기 1 나왔죠?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양쪽은 이제 그냥 부정 적분을 했으니까 더하기 c. 얘만 이렇게 잘 써주면 됩니다. 아, fx가 이렇게 등장을 했구나.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긴 아직 지금 상수 어떤 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적분 상수 c.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해내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정보는 다 주어졌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fx인데 7이 나와야 돼요. 7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잘 봐. 얘는 이미 구해놔서 다행이야. 7. 그 다음에 요거 1. 아,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1, 3, 7이 나오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3이 나오는 것들은 다행스럽게도 구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1이 나오거나 뭐가 7이 나와야 돼? 아, x제곱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1이, 잡아. 1이 나오게 하는 값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7이 나오게 하는 이 x 값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맞죠? 1, 7.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원래 3이 있었는데 3이 나오게 하는 것들은 이미 뭐 3이 나오게 해봤자 우리는 F3을 구했어.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좀 따로 뭐 생각을 필요하면 그때 해주든지 할게요. 됐어. 나는 이걸 이용할 거야. 그럼 X 값들을 뭘 집어넣어야 돼? 이럴 때는? X 값들을 아까 여기서 이제 했었죠. 1이 나오게 하는 거. 얘가 나오게 하는 값들은 X가 0과 마이너스 1 이런 거였고요. 얘가 나오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넘기면은, 이런 건가요? 7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X는 0, 1, 요두개 차이가 두개 합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1이니까 뭡니까? 뭐야?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은 여기가 뭐 2랑 마이너스 3입니까? 두개 합이 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괜찮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은 식쭉 뭐가 나올 거고요. 그래도 7이 나와. 마이너스 3 집어넣은 식도 쭉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얘 구하고 싶잖아. 얘. 야, 얘 이용하고 싶잖아. 여기가 3이면 얼마나 좋아? 3이면은 얘가 3이 되게 하는 값이면 또 얼마나 좋아?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써놓을까? 아, 얘가 또 3이 되게 하는 또 x 값이 뭐가 있죠? 여기다 하나 추가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추가로 해놓으면은 3이 되게 하는 또 x 값은, 3이 되게 하는 x 값은 뭐가 있습니까? 탁 넘기면은 마이너스이니까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인가요? 아, 얘는 하나씩 늘어나고 얘는 하나씩 줄어드네. 또 있겠다. 7이 아니라 뭐가 또 나오게 하고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정수가 되면 얘가 없어지니까. 그게 하면 뭐 3이고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줄줄이 또 있을까요?
뭐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뭐 넣어가지고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일단 이걸 충분히 이용 안 했으니까 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사실 여기 정보가 좀 과하게 지금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x 값을 되게 여러 개를 지금 집어넣으면 되거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지금 현재 f1을 지금 알면 좋겠는데, 뭐 여기 c도 있고요. 이두 개만 더 알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넓 것들이 지금 좀더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지금 한번 요것도 이용을 해볼게요. 3 나오게 하는 x 값이 뭐가 있었어? 1, 1 넣으면 되겠어요? 1 넣으면 1 넣겠습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를 한번 넣어봅시다. 지금 얘네들을 집어넣었는데 1일 때안 집어넣어봤네. x는 1일 때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f 1, 1, 3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f1은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얘는 5잖아. 5 이렇게 먹지 말고 쓰시고, 1 넣고 1 넣으면은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지. 정수 넣었으면 없어지고요. 여기다 1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1이 되니까 얘는 그냥 3이 되는구나. 얘는 곱하기 3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 1 넣었어. 뭐죠? 1? 1 넣었으면 뭡니까? 좋아요. 1 넣으면 1, 1, 2, 4, 10. 10이 나오네요. 10 더하기 C. 자, 식이 하나가 뭐가 나왔니? 식이? 식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나왔지. 3 F1 더하기 C는 3 F1 더하기 C는 뭐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미지수 두 개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나는 이걸 대문자 A로 두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둘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을 끄집어내면 좋겠습니다. 아, 뭘 넣을까요? 자, 뭘 넣을까? 여기 사실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F1을 구하는 거잖아. F1을 구하는 거라 그냥 X에다가 요0 넣어도 참 좋겠어요. X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0 넣어볼게. F1이 나오는데? F에다 0 넣으면 얘가 0이 되고요. 또 여기 F1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F1. F1인데 0 넣으면, 0 넣으면 얘가 0이 되고, 여기 이제 또 C가 이렇게 바로 또 마지막에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넣었어, 0 됐어. 여기 0 넣으면 뭐가 되지? 얘가 0 내면은 코사인 0이니까 1이죠. 코사인 0은 1이고요. 0 넣으니까 1이고, 0 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1. 아하, 얘가 또 어떻게 됩니까? 아, 이 F1은 뭡니까? C입니까? 이 F1은 C예요. 아, 그럼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그냥 풀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F1은 뭐가 나요? 여기 C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F1은 결국에 요 F1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F1은 넣으면 5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구했어. C는 뭡니까? 그 다음에 C는 두 배니까 C는 마이너스 2네요. 다 구했네. 자, 이렇게 다 구했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F7. F7을 구해야 되잖아. F7. 7 구하려면 어떻게? 뭐 넣으면 돼? X 자리에다가 그냥 얘 넣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쑥쑥 없어지니까, 얘도 어떤 정수값이 나오고, 그냥 쉽게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F7. 7을 넣었을 때 그냥 2를 넣어볼까요? 2? 뭐 얘를 넣어도 될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더 간편하니까, X 자리에다가 2를 넣은 값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가, 이런 값들이 나왔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1, 맞죠? 나왔고, 얘는, 넌 뭐라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 이 식을 이용해서 뭐라고? X가, 이인 순간을 이용을 해서 F7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F7은 뭐죠? F7은 마이너스 1 쓰, 뭐 그냥 이렇게 뭐 저식을 정의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갈게요. 그냥 마이너스 1 쓰고 2를 넣었어. 2를 넣으면 2파이 1이 되고요. 2를 넣었어. 뭐야? 얘는 1이 되고 2, 4, 5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냥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얘는 정수니까 얘는 요거 파이, 고마운 파이 때문에 다 없어지고요. 더하기 2를 넣었어. 얘가 좀큰 수가 나오네. 2, 4, 6. 뭡니까? 그러면은 2를 넣었을 때 6, 6에 36, 18. 18 곱하기 5는 90. 90. C는 아까 마이너스 1이었지. 아, 뭐 이식을 막또뭐 우리가 뭐 보기 좋게 뭐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냥 그리고 7을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됩니다. 5, 95, 93.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칭이면서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이제 얘네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 맞죠? 그리고 얘네 정수가 나오게 하는 이 값들이 뭐가 있었어? 얘네들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이 값들은 또 찾아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기 좀 과하게 주어진 이렇게 또 조건을 이미 여기까지 나온 것들을 이용해도 뭐 이런 걸좀 과하게
우리가 지금 어떤 수를 넣었지만 또 다른 수를 넣어서도 이런 F1이랑 C를 지금 찾아낼 수 있게 생겨 먹었네, 이 문제가.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들, 더 줄줄이 우리가 뭐 아는 것들을 다알수 있는 것들을 더 막쫙 나열해놓고 다 써먹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이 지금 F1, F3 뭐 이런 것들 지금 두 가지 조건. 근데 만약에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 C가 나와서 우리가 미지수가 세 개인 어떤 연립방정식 푸는 것 같은 느낌으로 풀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막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많이 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큼만 이제 시계에 넣어서 뭐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 좋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도 아마 그나마 간단한 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렇게 1차식 곱하기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 우리가 적분할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야 이거 2x 더하기를 곱하면 너무 식이 너무 복잡해지잖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얘 때문에 우리가 얘를 처리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2x 더하기를 곱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좀, 아, 얘네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뭔가 이런 미분법을 이제 연습을 한다면 좀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겠죠. 자, 여기까지 30번 풀어봤습니다.